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줬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까지가 출애굽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해야 되고 그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을 계획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동해 나가는 실행하는 과정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순수한 공동체의 모델을 준비하시고 세우신 그것이 민수기 앞부분에 있고요. 오늘은 민수기 6장인데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이고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수호하는 군사적인 기능까지 가지신 우리 제사장,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너희들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빌어주라,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란 단어 너무 좋죠. 늘 듣고 싶고 늘 옆에 있으면 좋겠고 내 평생 복이 나를 따라다녔으면 좋겠고 그런 좋으신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다는 단어가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 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을 넘치도록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하신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정말 간절히 간절히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복을 늘 받았습니까?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난 못 받았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나한테 상관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주시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만드시고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요, 그 새 첫 떠오르는 태양을 처음 보면, 처음 보고 복을 빌면 복을 준다고 제일 먼저 태양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예, 달려갑니다. 차 타고. 정월 보름이 되면은 그 떠오르는 달을 보고 복을 빌면 복을 준다고 달 보러 가요. 어떻게 태양이, 달이 피조물인데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빌고, 예,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자, 복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자는 어디에서 줍니까?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주죠. 근데 그냥 안 줘요. 조건이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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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조건에 합당하면 뭐 H2도 주고 F4도 주고 그 법무부에서 비자를 딱 하니 두 장 찍어서 줘야지 우리가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H2 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F4로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은 수월하게 바꾸는데 몇 년 전에는 그것이 어려운 때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남보다 좀 머리가 앞서고 좀 남들하고 다르게 먼저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가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니까, 야, 이 H2 비자는 기간이 돼서 나갔다 와야 되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F4를 보니까, F4를 보니까, 야, 그냥 안 나가도 되더라. 나 저 비자 바꿀래. 그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조건이 부족해요. 그래서 F4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 법무부 행정 잘 아는 사람인데, 아, 그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F4 비자 드릴게요. 나한테 맡겨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면 돈 들어야죠. 내가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뭐 어쩌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 좀 주시오 해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정말 이 이제 집사님에게 법무부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아주 긴 장문의 이런 서류가 아주 등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를 주면서, 이거는 F4로 바꿨다는 법무부의 허가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지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H2에서 F4로 바뀐 지 알고 편안하게, 이제 난 중국 안 나갔다 와도 돼, 이제 이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에 붙들려가지고 강제 출국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H2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못해서 불법이 됐고요. 그럼 이 사람 F4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온 서류가 뭘까요? 그래서 이 남편은 강제 출국 당하고 아내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억울해요. 이거 분명히 F4로 바꿨는데 이런 서류까지 우리가 받았는데요. 공항에서 우리 남편이 강제 출국 불법 체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 되게 장장의 긴 서류였는데 제가 이제 그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서류는 당신은 이런 이런 것이 부족해서 F4 자격을,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몇 장의 이거를 해가지고 오니까, 이분은 그렇게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고등 지식인인데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막, 아, 그 사람이 돈 받아서 했으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서류가 왔으니까 이거 됐구나. 그래서 집사님 이거 안 된다는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F4도 뭐 안 보내고 H2 연장도 못해서 불법이 돼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체류 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법무부에서 해줘요. 번지수 다르게 찾아서 사람 찾아 헤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체류 자격을 바로 알고 이거를 발급처가 어딘지 바로 아는 자만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을 창조하시고 나눠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좋으신 복을 예, 필요한 자에게 예, 막 풍성하게 나눠주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그냥 미적거린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잖아요. 그죠? 또 바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맞춰서 바로 그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번지수 다른 데 가서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해보고 달보고 빌지 마시고요. 천지 신명께 빌지 마시고요. 이단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복인가 하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는 분이니까 거기 가는 게 좋잖아요. 그게 맞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나눠주는 분 앞에 바로 가서 딱 줄 서 있고 그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딱딱 하고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런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모인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냉장고를 만든 회사에서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서를 줘서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아주 무난하게 오랫동안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요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하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어려울 때도 자, 누구의 지혜로 이것을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길이 구부려졌어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사하게 넘어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창조하시고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지 아셔요.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아셔요. 단지 우린 모르죠.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어떻게 물질을 내가 예,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물질을 얻어야 될까요? 참 미련한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안 쉬고 일하면 돈 버는지 알고 막 1년, 2년, 3년, 4년 휴식 없이 계속 일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몸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 병원비 더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잡힌 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 안 쉬고 이렇게 돈 버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바깥으로 새지 않더라고요. 돈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요, 일하다가 조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요, 참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하루 쉬어요. 하루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 반나절 일해요. 왜냐하면 이 건강을 회복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길이 복이죠.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인 것을 우리는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 집사님 6m에서 일하다가 예, 안전모도 안 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 살아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계시는데 오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약간 걸려가지고 머리가 땅에 부닥치지 않고 갈비뼈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큰일 나고 목사님 못 볼 뻔했다. 아직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우연히 병원을 가서 예, 참 우연히 MRI 뇌를 했는데 발견된 것이 뇌 안에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해서 그걸 뚫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그걸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나중에 뇌출혈이 되고 뇌졸중이 되어서 예, 뇌를 막아버리면 뇌가 정지하면 누워있는 사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 깨닫게 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숱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을 뚫고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움직일 때요, 광야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요. 짐승이 맹수가 얼마나 덤비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고 사는 적군들이 이들에게 전쟁을 걸어서 이들에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뭘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은혜는
예, 우리가 뭐 한 거 없는데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호의가 은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은혜구나, 은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도.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참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또한 새롭게 자신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해요.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긴장감이 높고 예민하고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려는, 그리고 또 일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교회 사역을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냥 쭉 이렇게 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늘 와서 그냥 완벽하게 해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완전히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신경이 뻗어가지고 살아오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내 문제고, 그래서 이제 늘 기도했는데 지금 요즘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아,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 장로님이 참 힘들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요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제 지난 부활절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몰랐는데 내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보통 때는 아, 어서 오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데 일이 있으면 그때 막 작곡을 넣는 일이 있잖아요. 집사님 빨리 저거 왜 안 해요? 무슨 용사같이 말투가 바뀌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뭐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해서 시험을 안 들고 넘어가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항상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말투가 그냥 완전히 변해가지고 무슨 군대가 무슨 행진하는 것처럼, 뭐 지휘관이 뭘 이렇게 앞장서서 막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목회자가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성도들이 상처 입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참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용납해 줬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목회자로 세워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에 두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뭐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부족하고 서로 결함이 있고 이런 우리 약점이 있는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 보시면은 26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과 확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냥 딱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확신이 넘쳐서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한 사람을 이런 막 감출 수 없는 사랑의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탁 쳐다본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연애할 때요? 아니면은 아기에게? 일반적으로 아기 안고 있을 때, 그죠? 아기 태어나서 건강한 아기, 전 엄마가 전 먹이려고 이렇게 안고 보면은 막 빽빽 울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래 보면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째요? 사랑과 기쁨과 막 이걸 보면서 그 세상에서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흠뻑 주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한테만 집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이 세상 그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보셨어요? 예, 그런 얼굴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뭘 주냐면은 평강을 주십니다. 자, 엄마의 지극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거나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불안해요. 뭐가 부족해. 어때요? 세상 부족한 것이 없죠? 얘는 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는 상태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엄마 품 속에 있는 아기가 평강이에요. 예. 그런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기억하면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걱정 없이 불안감 없이 두려움 없이 평생에 해맑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우리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얼굴이 지금 보세요. 옆에 보세요. 평강이 넘칩니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과 원망과 불평과 내가 지금 나가서 누구한테 어제 했던 그 말 내가 들었어? 너 그런 말 했어? 내가 따질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말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에 평강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누려야죠. 이것이 복입니다. 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인 샬롬이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뭐 후손, 장수, 가족 안에서의 행복, 일반적인 평안함, 건강, 우정, 예,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할 때 완벽한 만족함을 가지는 이 심령이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평강이 거룩함의 또 하나 부분이죠. 예수 잘 믿는 분의 얼굴에는 이 평강이 넘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받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빌어줘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빌어주는 이 기도대로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이런 복을 준비하고 예, 복 덩어리 복주머니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딴 데 가서 딴 곳에 가서 헤매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우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의 지난 인생 이제는 버리시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고 이 복을 구하며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